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최근 서울에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골치 썩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버리는 얌체족들이 등장한 겁니다. 서울의 쓰레기 봉투 가격 얼마나 올랐을까요? 서울시 자료를 보면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곳의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평균치로 계산하면 20리터짜리 일반 쓰레기 봉투는 기존 363원에서 440원으로 21% 뛰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2리터당 평균 120원이었는데 올해 140원까지 17% 올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동작구 상승폭이 280% 가장 가파르고요. 중랑구는 250% 올랐습니다. 금천구는 50원짜리를 160원으로 올려받고 있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쓰레기 처리 비용 때문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죠. 내년부터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2017년까지 평균 190원 인상하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나왔죠. 지자체들이 하반기에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단행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올려도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들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다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인상으로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넣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은 또 다른 서민 증세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서울 서초, 강남, 동작은 이미 목표 가격에 도달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자치구도 연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립니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을 한다는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